자, 오늘 아침 우리 늦둥이의 메뉴는 두부찜 뒷다리살, 예, 야채 두부찌개입니다. 김치도 좀 넣었어요. 기름이 없어요. 기름이 아예 없기 때문에 고기가 기름기가 없어요. 살코기예요. 가장 싸구려 고기 뒷다리살. 예. 사람들이 앞다리살만 먹길래 불쌍해서, 예, 뒷다리가 너무 불쌍해서 좀 팔아줬어요. 뒷다리 양심도 생각해서. 이제 파마늘, 양파, 청양고추 안 넣었어요. 이거 늦둥이가 싫어해요. 예. 파마늘, 양파, 그 다음에 올리고당, 예, 그 다음에, 예, 아시죠? 고향의 맛? 예, 고향의 맛. 아다아다, 예, 세자, 예. 이거 조금 넣고, 예, 나머지. 그 다음에 이제 깨소금 안 뿌렸어요. 우리 아들이 깨소금 안 좋아해요. 예. 그 다음에 된장이 조금 들었어요. 된장. 예. 된장을 내야 고기 냄새가 안 나요. 예. 그리고 이제 후춧가루 좀 넣었어요. 후춧가루. 예. 후춧가루 흘러야 고기 향이 사라, 고기 향이, 나쁜 향이 사라져요. 이렇게 해서 양배추를, 양배추 나중에 넣는 게 좋긴 해요. 예. 지금 양배추를 자, 투하 양배추가 외국에서 와서 양배추인가, 양쪽에서 넣어서 양배추인가 보면. 맛있게 드셔요. 예. 하얀 쌀밥에다가, 예. 충성 늘고 할렐루야.